Times. 네, 라지 헤드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지 헤드의 레이트 60s 모델이 나왔습니다. 네, 60년대 후반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라지 헤드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컬러가 이제 오션 터콰즈 메탈릭입니다. 이거 뭐고요? 네, 오션 터콰즈 메탈릭 색상 아주 시원한 푸른빛으로 여러분들 디자인 되어 있는 기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이 지금 2023 FSR 팩토리 스페셜런이죠. 리미티드 에디션. 팩토리 스페셜런 컬렉션은 2023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레이트 60s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가격은 1,569,000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최근에 썼던 저희가 스트라토캐스터를 좀 살펴보면요. 2024년 1월에 그 이거는 팩토리 스페셜런은 아닌데 2023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스트라토캐스터 블랙을 했었어요. 같은 이제 60인데 이때는 이제 레이트 60은 아니었고요. 예. 네. 일반 60. 1,589,000원짜리 이때 77점 받았고요. 최초로 기어 타임 최초로 공동 한 줄평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닌자 스트레치다. 이렇게 외쳤던 바로 그 모델이 있었는데 요 오늘 이 팩토리 스페셜러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9.5cm, 무게는 3.12kg, 가벼워요. 그렇네.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뜰레는 78mm로 무게에 비해서는 조금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우드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U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펜더 빈티지 F 스탬프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 본넛에 41.02mm,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 일반 지름은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이야, 좋네요. 좋다 기타. 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야. 정말 정갈하네요. 이야, 기타 정갈 정갈 정갈. 마셜하고도 짝이네요. 아. 오랜만에 좀 일펜 좋다. 좋다. 듀얼리스트고요. 와.
좋습니다. 레드 라이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1편에 바라는 게 딱 이런 게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예. 예, 시원하면서도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아주 밸런스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야, 이 색깔부터 뭐, 이거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피지컬도 좋아요. 와, 튼튼해요. 좋습니다. 아, 좋다. 이 정도 해야지. 기타가 잘하네요. 네, 좋습니다. 반주해 볼게요. Yeah. 제 좋네요. 기타 진짜 좋네. 네. 아주 마음에 드는 기타를 찾았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스트라토 마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트라토 마스터. 네. 알겠습니다. 요거 좋다 진짜. 스트라토 캐스터를 마스터한 느낌. 네.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1편에 바라는 것. 네. 우일바. 우일바. 네, 우일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일바. 몽고말 같기도 하고. 우일바. 우일바. 네. 네, 어우 기가 막힌 스쿼드가 나왔네요. 아, 진짜 네. 딱 좋네요.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점.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공점입니다. 평균 81 나왔고요.
이게 150만 원대의 기타에 이 정도의 그 점수 구성이 나온다? 레전드죠? 이거는 뭐 레전드입니다. 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진짜 레전드급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왔습니다. 스쿼드의 우리 유저빌리티에 저는 이 무게 포함시킨 가격이 네네네 맞아요. 범용성도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무게도 가볍고 연주감도 편하기 때문에 유저빌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오션 터카즈 메탈릭 색상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네. 디자인, 뭐 사운드, 가성비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완벽한 형태의 높은 점수가 네.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없다. 네. 그러면 캔디 애플레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쁜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81점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1펜에서 진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최고의... 감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뭐 그때 닌자 스트랩도 좋았는데 77점이었거든요. 예. 무려 4점이 아, 높게 나왔어요. 아, 네. 이건 뭐 그렇습니다. 저 뭐 사운드 점수부터 해갖고 모든 항목이 다 더 높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오늘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레이트 60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3 메이드 인 재팬 하이브리드 2 텔레가 팩토리 스페셜 런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사하네요. 네. 뭐가 막 많이 달려 있어요. 뭐가 많이 달려 있고 예, 색상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고요. 예, 금장도 돼 있고 네, 막 좋습니다. 막, 다음 시간에 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클로징은 일본어로 한번 예. 약간 현타가 오지만 네, 일본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니치 기아 타임즈. 아 이상하다 이거.